저번에 게임 플레이하고 재밌어서 엄마한테 졸라서 산 어쩜 그래 VR 게임 팩! 아 VR이라 내가 진짜 주인공이 된 듯한 몰입감을 준다고! 얼른 플레이해봐야지! 요즘엔 이렇게 안경 형식으로 나오네? 어쩜 그래? 주파수 71.7MHz 민정이의 정글이! 아! 우와! 진짜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도 만져볼 수 있나? 어쩜 그래! 사연 고르기는 어딨지? 오! 이게 사연 고르는 거구나! 뭐하지? 이거! 해비닝 만점이님의 어쩜 그래? 쩜 그래? 나는 엄마와 갈등이 자주 있다. 아, 손만 씻고 얼른 밥 먹어. 아, 아니 나 샤워하고 밥 먹을게. 지금 밥 다 차렸어. 빨리 손 씻고 와. 아, 그래서 내가 밥 이따 먹는다고 톡으로 미리 얘기했잖아. 난 샤워부터 하고 밥 먹는 게 좋단 말이야. 오늘 땀도 많이 흘렸고. 국 다 식어! 내가 데워 먹을게! 아유, 안 맞아! 아, 진짜! 얼마 후 있을 졸업식을 앞두고 새 옷을 샀다. 이렇게 입어야지? 그런데 언니가 맘대로 내 옷을 입고 갔다. 뭐 있지? 온 것 같다. 잠깐만! 아, 언니! 이게 뭐야! 뭐지 그게? 아, 엄마! 언니가 내 옷에 뭐 엄청 묻혀놨어! 나 내일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 빌려주지 말지 그랬어! 빌려준 게 아니라 언니가 맘대로 입은 거란 말이야! 어, 그럼 엄마 돈으로 산 거니까 둘 다 입지 마! 나는 화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아! 어쩜 이렇게 나랑 안 맞아! 이럴 거면 낳지 말걸! 어쩜 그래? 타임! 뭐야! 잘못은 언니가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엄마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 아이, 엄마 말고! 낳지 말걸이라니! 내가 진짜 겪은 것 같아서 더 화나! 매운맛이다 이건! 이 집에 나는 필요 없는 듯하다. 너무 배고프다. 학생. 가출은 아니야. 중간 맛 해볼까? 오! VR 버전은 이런 것도 있네? 언니, 아빠, 할머니? 응? 날 빡치게 한 언니가 사이다를 날린다고? 궁금한데? 실컷 못 참아라! 아, 대체 뭘 못 참은 거야? 지워지지도 않잖아! 죄송해요. 아우, 진짜 이거 엄마 내일 결혼식 때 입고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왜 입고 가서! 넌 몰래 입을 거면은 뭘 못 참으지나 말든가! 애가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니? 어? 딸이 엄마 옷 예뻐서 입어볼 수도 있지! 당신이 다른 옷 입고 가! 옷장에 옷 많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아무거나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둘 다 입지 마!
혜빈아, 엄마가 너 입장 돼보니까 알겠네. 그날 얼마나 속상했니? 엄마가 많이 부족하다. 너한테 해선 안 될 말도 하고.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 아니에요. 너! 그날 동생한테 사과는 했니? 아, 혜빈아, 미안해. 너희 둘 다 엄마한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배란다. 엄마가 혹시 상처받게 한 게 있다면 너무 미안해.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얘들아, 이리 와.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저도요. 너무 감동적인 결말이야. 아, 어우, 그나저나 쓰리드라 그런가 멀미난다. 오늘은 그만해야지. 아, 끄기 전에 나만의 사이다 대본을 적어보시죠. 그럼 오늘도 쩌미와 핑크레의 웃는 하루 되시죠.